청소년들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다 영업정지까지 당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CCTV에 신분증 검사 장면이 남아있으면 선처해주기로 했는데 이미 처분받은 사건에 대해선 적용 여부가 명확치 않아 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3명이 주점에 들어오고 직원이 한 명씩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2시간 뒤 경찰이 술을 마시던 이들의 신분증을 다시 확인해 보니 2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 업주는 이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3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뒤로 뒤층으로 이렇게 숨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신분증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하죠. 이처럼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들 때문에 부당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CCTV에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찍혔을 경우 별도 수사 없이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고 처분 전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바뀐 법령이 적용됩니다. 사장님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적용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식약처는 이미 처분돼 행정심판 중인 사건에는 바뀐 법령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과정에서 완화된 법령 등을 참고해 조정할 수 있다는 애매한 상황. 발표 나온 뒤로 걸린 사람들은 우선 대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이의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고. 법이 바뀌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처벌 면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행정심판 결과가 업주들의 한숨을 덜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